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좀 살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렇죠. 강하게 오르진 않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걸 봐야 될지 오늘 오후 시장을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체크포인트 함께해보시죠. 소비가 불은 상승이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시장 반등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분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상당 부분 좀 심하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조금 오르다 말겠지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 기술적 반등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기술적 반등이지만은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떤 반등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바로 소비가 부른 상승이라는 겁니다. 일단 어제 엊그제도 그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미국 장시가 올라가는 그 이유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4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죠. 0.9%가 발표됐는데 예상치가 0.8%인데 0.9% 나온 겁니다. 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3일 전에 중국의 소매 판매가 나왔었죠. 중국의 소매 판매는 뭐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마이너스도 뭐 예상보다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쇼크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중국이 봉쇄로 인해서 4월달에 봉쇄가 됐기 때문에 소비가 이룰 수 없었겠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소매 판매로 충격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어떤 그 봉쇄 해제 기대감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요. 전달 대비해서는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거고 특히나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지난달 0.9%였는데요. 예상치가 0.4%였고요. 이번에 나온 것이 1.1%. 예상치보다 거의 3배 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매와 생산 판매가 잘 나왔고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78%였는데 이번에 79%를 넘어가면서 지금 모든 소비 생산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 경기만 좋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떤 중국의 봉쇄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건데 이 소비가 잘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최근에 가장 안 좋았던 게 중국의 봉쇄 때문에 경기 우려감이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미국 지표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저점을 찍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엊그제부터 이 상하이부터 지금 뭐 오프라인 매장이 먼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5월 데이터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 4월 대비해서 그 기저효과까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소비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소비의 국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중국의 봉쇄를 품으로써 그런 기대감에 소매 판매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락다운 해제가 기대감을 좀 불을 지폈고요. 그 불에다가 어제 미국 소매 판매가 부채질하면서 지금 어떤 기술적 반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소비가 부른 상승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어떤 반등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단 굉장히 심하게 빠진 만큼 그만큼은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4월 달에 빠진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를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대응해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의 상승을 이거 속이는 것 같은데 불안한데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상승은 소비가 불러일으킨 상승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네. 오늘은 또 2차전 지주들이 흐름이 좋고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총 순위가 2위까지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또 그런 종목을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2차전지 많이 말씀드렸고 네. 일단 지금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는 게 건자재거든요. 그러니까 건자재 건설기기 쪽인데 지금 흥국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중국의 봉쇄가 풀린다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건설기계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크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 봉쇄가 되면서 이 굴삭기 수출이 90%가 급감했는데 봉쇄가 풀린다면은
그게 그대로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국 봉쇄가 풀릴 때 이 건설 기계 쪽 어떤 종목들이 폭발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바로 이제 흥국이 오늘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오늘 좀 급등이 나왔던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9,000원 목표가를 돌파해서 일단은 목표가 터치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중국 봉쇄가 아직 풀린 게 아니라 이제 풀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후성이라는 종목을 역시나 이제 이 바닥부터 좀 설명드렸던 건데 이번에 실적이 뭐 사상 최대로 나왔죠. 매출은 그대로였는데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실 지금 폴란드에 그 들어가는 공장까지 이제 어떤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50% 좋게 나왔거든요. 지금 2차 전지 대장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 후성을 보고 많은 또 소재 종목도 올라서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상하이 공장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금요일 날 오죠. 금요일 와서 뭐 반도체, 이 삼성 반도체 공장도 좀 방문을 하고 어떤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대한 또 공급만 강화할 거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도 목표가지 24,000원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 중에 이제 그 목표가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제 수익 실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종목 위주로 또 두 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늘 장은 전강 후 약이라서 좀 아쉬워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런 아쉬움을 또 없애버릴 수 있는 또 화끈하게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덕의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 열어보시죠. 바이든이 온다. 네. 어제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모르고 머리로는 바이든인데 입으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아, 예. 시청자분들께서 놀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네, 방안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옵니다. 그럼 이야기할 게 크게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전기차일 텐데 뭘까요? 일단 이거는 제가 좀 치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 중요한 네.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관련해서 네. 몇 개 종목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크게 수혜를 본 건 없다고 봐요. 워낙에 잘 되고 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기 때문에 다만 자동차 쪽에서 수혜 볼 게 있다는 건데 현대차가 지금 바이든 방한 때 미국 조지아에 이 70억 부 전기차 공장 설립을 발표한다. 이게 지금 미국 언론 통해서 나왔던 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뭐 백악관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미 현대차하고 백악관하고 이제 어떤 협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아직까지 뭐 그 확정된 거 없다고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얘기 다 해놓고 바이든까지 왔는데 발표를 안 하면 뭐 모양새가 좀 빠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바이든 방문에 맞춰서 발표를 할 거로 좀 보여집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세금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던 거거든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바이든 같은 경우도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해줄 거로 좀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돼서 종목 하나 볼 건데요. 일단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든 방한제 70억 달러 투자 발표를 할 거로 보여지는 건데 조지아주에 이제 약 그 원으로 환산하면 9조 원대가 되는 겁니다. 9조 원 규모의 대규모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것이다. 이번 주 금요일날 와서 그쯤 발표할 거로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조지아주에 현대차 공장을 좀 새로 설립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8,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바이든으로서도 굉장히 큰 선물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도 현대차의 어떤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선물을 좀 가져올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관련주가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만 아직 못 올라간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고 지금 원래는 엘리바마 공장에서 원래 기존 내연기관 전기차의 라인을 그 중에 지금 그 라인 자체만 전기차로 바꿔서 증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장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세금 문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던 건데 증설만 지난달에 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는 거고요.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미 리비안이 50억 달러 투자를 해서 새로운 공장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현대차까지 70억 달러 투자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리비안이 들어가 있어서 리비안 같은 경우도 지금 1조 9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확실시 될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관점 봤을 때 리비안에도 공급하고
현대차도 공급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번 뭐 바이든 방문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이 미국의 공장을 지어낸 이유는 지금 바이든이 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서 미국산 제품을 인정을 받으려면은 부품이 지금 55%가 지금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2029년도에는 75%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부품까지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에도 공급하고 그 리비아에도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바이든 방안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자동차, 그래 현대차보다는 화신 SL을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저희가 이전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그 종목이 아닐까? 그 종목은 좀 올랐어요, 살짝.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직 안 오른 거. 네. 아직 안 오른 거면 또 연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에도 공급하고, 네. 그러니까 아이오닉5에 들어가고요. 리비언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만의 종목이 아니라 리비언 관련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제 리비언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뭐 좋은 수혜주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그 종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대원화성입니다. 네. 이 피형을 공급한 회사인데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오닉5에 들어가고 있고 리비아에 들어가는 그 종목이 바로 대원화성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제품을 공급해서 지금 전기차에는 다 이런 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기능성 폴리우레탄이 들어가는데 이 특허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아이오닉5 같은 경우도 그렇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에서 독점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리비안이 최대 주주로 그 어서 좀 매수하면서 리비안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리비안의 합성 피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리비안이 최근에 보시면 원래 과연 리비언이 그 어떤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좀 의심이 많았던 건데 바로 이제 이번 주에 올해 2만 5천 대에 생산할 수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비언 관련 수혜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대원화성이고 지금 아이오닉5 이제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오닉5만이 아니고 현대차, 기아차 모두 공급하고 있고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향후 25년까지 현대차에서 56만 대 생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까지 또 새로운 공장을 진단한다면은 리비안의 합성 피형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수혜주기도 하고 리비안 수혜주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이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진출로 인해서 뭐 구형테크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뭐 화신, 뭐 SL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리비안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대원화도 한번 올랐다가요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이게 일회성 재료였다라고 한다면은 쭉 빠졌겠지만은 하락이 없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은 어떤 리비안 수혜주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대차로 못 갔던 건데 현대차 아이오닉5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리비안 공통 수혜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4,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2,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화성이었습니다. 현대공업까지도 나왔는데 대원화성은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네.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4,000원, 손절가는 2,8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섹터 안에 있을까요? 키워드 힌트부터 볼게요. 네. 로봇 인력이 12명에서 260명까지, 260명까지 네. 늘어났습니다. 아, 늘어난 거 아니고 늘어날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성 이야기인데. 삼성에서요? 네. 삼성이 이제 로봇 팀으로 있을 때가 12명이었고, 지금 이제 그 격상을 시키면서 130명. 태스크포스 팀 안에서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연말까지 지금 130명에서 26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이제 로봇 쪽으로 좀 확실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팀을 연말까지 두 배 더 늘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30명이고요. 팀이었을 당시에 13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20배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TF에서 정식 부서로 격상된 게 작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력 규모가 여전히 TF 수준이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생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운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는 여전히 그 TF팀 수준에 있어서 지금 연말까지는 260명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콕 찍은 어떤 이 로봇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나아가겠다라는 얘기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의료용 로봇 제품이죠. 제임스 출시가 임박해 있는데 이 제임스 출시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완벽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력을 좀 확충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제임스 출시 앞두고서 이제 인재 수혜를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로봇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에 52조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25년도 전망이 207조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52조 지금 한 3년 뒤에 207조니까요. 거의 한 4배 커지는 건데 로봇 시장 규모만 지금 그러니까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만 146조를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삼성도 지금 막 키우고 있는 겁니다만은 현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인수합병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던 거고 SK, LG 같은 경우도 서비스용 로봇에서 먼저 진출해 있었죠. LG부터 SK, 롯데까지 이 우리나라의 5대 그룹이 이 미래 먹거리로 지금 로봇 사업을 점찍고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삼성이 뭐 LG나 현대보다 좀 늦은 게 아닌가 싶은데 늦은 만큼 인력 확충을 좀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있을 삼성의 의료용 로봇 제임스를 보고 이와 관련된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로봇 붙은 종목에서는 휴림 로봇이 주가 상승이 엄청 나던데요. 그렇죠. 과연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삼성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두 번째 로봇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 자, 유진 로봇이 보면 네. 국내 1세대 로봇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3D 아이 센서를 개발해서 우리가 보통 로봇을 보면 최근에 식당에서 로봇 좀 본 적이 있죠. 뭐 서빙을 하는데 이 3D 아이 센서가 주변을 분석해서 로봇의 위치라든가 어떤 그 사물을 인지해서 장애물 감지하고 그다음 사물 식별을 해서 어떤 무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인 운반차도 있고요. 무인 지게차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국내 대표 1세대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카트라는 모바일 로봇의 안전 인증, 이 ISO 인증을 또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ISO 인증이 유럽 수출에 좀 필수적인데, 먼저 그 획득을 했고요. 이 모바일 로봇의 국내 자체 생산으로서 어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최근에 좀 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에 로봇이 활용될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그, 러시아가 물러가고 좀 탈환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러시아가 이제 철수하면서 뭐 어떤 밭에도 지뢰를 다 뿌리고 왔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을 활용하는 건데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정찰 구조용 로봇 로펫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뢰 제거를 활용할 거다라는 건데 실제 이라크 현지 작전 지역에 투입이 돼가지고요. 폭발물 제거하고 위험 지역 수색하고 이런 임무를 수행했던 게 바로 이 유진 로봇의 로페즈라는 그 로봇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뭐 재건, 뭐 전쟁 종료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로봇이 활용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좀 치고 나가고 있는 만큼 로봇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이런 서비스 로봇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진 로봇이 휴진 로봇 다음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이 휴진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이 나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조정 나가고 나서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 나왔던 부분 이 7,000원에서 7,000원 초반 부분이 좀 약간의 외모도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넘겨버린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전고점 근처인 7,5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인 6,1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7,5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 가격은 6,100원으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바이든의 방한 그리고 로봇 두 가지 이슈로 종목을 접근해봤고요. 그 외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지금 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는데 시장 반등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네. 걱정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이 시장 반등 이유와 어떤 그런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지금 바이오 쪽도 지금 종목도 상당히 세지고 있거든요. 네. 이 바이오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체험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볼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